부르셨어요. 잠자코 있으라고 말했을 텐데 왜 미쳐 날뛰는 게야?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. 정말 영웅이라도 됐다고 착각을 하는 게야? 이런 미련한 걸 네가 힘을 갖기 전에 남의 눈에 띄면은 타인의 표적이 된다는 걸 왜 모르는 게야? 두고 봐라. 네가 가는 길마다 사방에 가시넝굴일 테니까. 이런 식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비즈니스는 아버님 시대가 마지막일 겁니다. 이미 기사를 본 많은 주주들이 공장 매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. 이런 꼴난 주주며치 네 의견에 박수를 쳤다고 했어. 시예비한테 겁도 없이 회장자를 내놓으라고 해. 이런 천하의 건방진 것 같으냐고. 그래, 내가 내놓으면 네가 그 자리에 오를 것 같냐? 저라고 못할 거 없죠. 지금 회장님 그 자리 원래는 제 아버지 자리였습니다. 너 이러려고 우리 집에 들어왔냐? 아버님,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? 형님은 복수하려고 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. 그렇지만 저는... 나가지 못해! 눈 감을 때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 인생의 끝자락에 이렇게 며느리하고 싸울 줄은 몰랐다. 전 제 아버지하고 다릅니다. 전 여기 이렇게 살아있고 제가 살아있는 한 제 모든 걸 걸고 친정 아버지 회사를 지킬 겁니다. 그래, 할 테면 해봐라. 대신 너 다치는 거 책임 못 진다.